1시에 마치는데, 1시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몇 페이지 못 나가고 이제 마무리를 할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도입 부분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이고요.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넌 어때? 영어로 하면 How about you? 김재은입니다. 약물 치료의 목적은 이 항정신병 약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치료약이 아니라 증상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증상 억제제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병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원인 치료가 가능한 약물이 개발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이 약물의 역할이 우리가 그 뼈를 다쳤을 때, 이것도 이제 촛불 배정규 선생님의 비유이신데요. 뼈가 부러지면은 통기부수를 해가지고, 이 뼈가 붙는 동안에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이 뇌가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불균형이 생겼을 때, 그럴 때, 뇌를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약물을 먹는 동안에 이게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인체에 자연 치유력이 작용을 해서 다시 뇌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원리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약물 치료의 목적을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 회복이라고 다시 표현을 할수 있는데요. 1990년대까지는 조현병은 도파민이 지나치게 활동을 많이 해서 문제가 생긴 병이다. 그리고 조울증은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활동을 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1990년대부터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나오면서부터 조현병에 사용하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단지 도파민만 눌러주는 것이 아니고 세로토닌까지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약효는 더 좋고 부작용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에 와서는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이 이제 조현병에 쓰이고요. 그리고 이게 세로토닌도 눌러주기 때문에 조울증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뇌에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그 균형을 회복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약물을 투여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면 약이 들어가서 이제 그 작용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이제 균형을 회복시켜주게 되고, 하는데, 조현병 조울증은 도파민 세로토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시작되면 반드시 약은 필수로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이, 그렇다면 이 약만으로 이 병을 낫게 할수 있을까? 약만 꾸준히 잘 먹으면 이 병이 회복이 될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우선 이제 약을 처방하는 이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주요 증상과 부수 증상 으로 일컬어지는 이런 증상을 눌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습니다. 조현병에는 네 가지 양성 증상이 있죠. 네 가지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음성 증상은 약이 잘 듣지 않기 때문에, 약효가 좋은 이 양성 증상 네 가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특히 와해된 언어와 와해된 행동에
약이 아주 탁월하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울증의 양성 증상, 조울증의 증상인 조증 증상과 우울 증상에도 약이 잘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수 증상으로는 불안하다, 그리고 분노, 그리고 우울 증상, 수면 장애가 있는데, 이제 특히 수면 장애의 약을 쓰면은 수면제를 먹으면은 또 금방 효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약이 들어가면 조현병의 양성 증상과 그리고 조울증,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 그리고 다양한 부수 증상들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특히 조현병에서의 그 음성 증상인데요. 음성 증상 중에서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감퇴된 정서 표현이라고 하면은 이제 감정 표현을 잘못 느낀다. 감정 표현을 잘안 한다. 감정을 스스로 못 느끼고 표현을 안 한다. 이게 대표적인 조현병의 음성 증상입니다. 그리고 무의욕증. 뭘안 움직이려고 하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쾌감증, 즐거움을 전혀 못 느끼는 것, 그리고 무사회증, 또 사람들을 잘안 만나려고 하는 증상입니다. 그리고 무언증, 말이 없는 그런 증상입니다. 요 증상에는 약이 잘안 듣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음성 증상에 탁월하다는 약 없기 때문에 이때는 사람의 정성으로 사람의 공으로 가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당사자를 음성 증상으로부터 회복시켜 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약으로 안 되는 두 번째 문제들. 심리적인 좌절 경험이 있는데요. 욕구 좌절의 경험.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잘 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부정적인 기억들. 예를 들면은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반복되는 어떤 좌절 경험이 있었다던가, 뭔가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던가, 뭐 등등등등 그런 부정적인 기억들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은 스트레스와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 앞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내부의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뭐 등등등등 이걸 계속 침투적으로 올라오는 것을 침습적 반추라고 하는데요. 침습적 반추는 본격적으로 주요 증상을 보이기 전부터도 한동안에 이제 계속 보입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들,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제 올라오는데 이러한 침습적 반추를 해결하려면 자기 노출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그 답답하고 말하기 힘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얘기들을 자기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은 뭐가 좋으냐. 제가 몇년 전에 털어놓기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그 집단 상담을 만들어가지고 또 모집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페니 베이커라고 하는 그 학자가 그분이 왜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다, 편안해졌다, 치유가 되었다라고 하는가라는 의문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표현적 글쓰기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글쓰기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노출이 어떻게 정신건강을 회복시켜내느냐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많은데, 제가 느끼기로는 내담자들이 왔을 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경험에 대해서 정리가 되시는 것 같아요.
잘 정리를 해내고, 한번 표현을 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마음속에 그 무거웠던 것들이 많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만큼 컸던 것들이 막상 표현을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하면 되겠구나, 해결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과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이제 좋은 효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출이 필수적이라고 하고, 또 가족들도 당사자가 자기 노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심리 상담도 받을 수 있으면 필수적으로 받는 것이 이 병을 회복해 나가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 그러니까 투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인데요. 강제 입원과 강제 투약에 따른 모멸감, 수치심, 배신감, 무력감,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병이 이제 발병을 하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자제분들 이 병을 회복시켜 내기 위해서, 아, 약이 필수라고 하더라 해서 안 먹으려고, 약을 안 먹으려고 할 때는 강제로 신고를 해서, 강제 입원을 시키는 과정에서 본인은 병에 대한 병식도 없고, 병에 대한 인식도 없고, 또 약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해 가면서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당사자들은 자존감이 손상이 되고, 또 자기 정체감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정체감 손상에 대해서, 우리 당사자 어떤 분께서 이제 상담을 하면서, 본인이 강제 입원을 당했을 때, 아,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 있구나. 내가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데도 내가 막 끌려가고, 그리고 묶이고, 아, 내가 그렇게도 될 수가 있구나. 나는 단지 병실에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을 뿐인데, 우는 것도 증상이라고 해가지고 막 강제로 주사를 놓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의 정체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투병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들 중에서 두 번째, 사회생활 적응 실패에 따른 대처 자신감의 상실. 그렇죠. 대처 자신감이 상실이 되죠. 이 부분은 좀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치감을 느낄 만한 역할의 부재,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고립, 희망의 상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어제 어떤 어머님하고 잠깐 이제 통화를 하면서, 따님이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저건 의지의 문제다. 먹을 거다 먹고, 지 즐길 거다 즐기면서 저러고 있는 거는 적은 병이 아니라 예의의 문제다 해가지고, 아버님은 이제 당사자를 비난하는 상황이고, 어머님은 이 공부를 계속 하셔가지고, 아,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구나. 이걸 어떻게 이 지금의 아이가 틀어박혀가지고 안 움직이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의논을 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가 가치감을 느낄 만한 역할에 이제 부재가 있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겪고 있는, 어머님께서 이제 학교 교사시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을 따님에게, 의논을 청하셔라. 그러니까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나이 또래의 그런 당사자분이시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얘는 어떤 마음일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고, 그런 문제를 따님과에게 의논을 청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이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따님은 집에서 아무 역할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는 좀 한심한 사람 취급을 받고 좀 무시당하고 있는 위치에 있고, 또 어머니는 잘 보살핀다고는 하지만 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나갈지를 잘 모르시고, 그럴 때 당사자 입장에서 내가 우리 집안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하는 그런 마치 잉여인간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할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서 그한 가지가 따님과 의논을 하셔라. 그런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 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청하시면은 얘가 아, 엄마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구나. 그래도 엄마가 나를 중요한 그런 의논 대상자로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가치감이라던가 뿌듯함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필수적인 약물 교육의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용이 많아서 시간상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 그래, 이제, 요번 시간에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도입부 강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약물 치료를 할때 유의점이 뭐냐 해서 이제 한 8가지인가 세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물에 대해서 교육을 할때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 한 번에 다 될지 아니면 두 번에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룰 거고, 오늘은 이제 도입부의 약물 치료하고 관련해서. 그래서 이 도입부에서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약에 대해서 크게 보면 태도가, 잘못된 태도가 두 가지 태도가 있거든요. 하나는, 약을 절대로 안 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약이 뭔지를 모르고, 내지는 약을, 약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약이 해롭다고 생각을 하고, 이래서 약을 절대로 안 먹으려고 하는 쪽이 있고,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약은 꼭 먹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태도는 약만 먹고, 약만 꾸준히 먹고 있으면 이게 병이 낫는 거라고 생각해서 약만 먹으면서 10년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노력은 안 하고, 이게 잘못된 태도입니다. 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병을 치료하는 데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는 약이에요. 약은 일단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조현병, 조울증, 또 조현종동장애, 이런 쪽 진단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고, 일단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나 일단은 장기간 드셔야 됩니다. 최소한 2년에서 5년 이상은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평생 드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에.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약이 필수적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약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필수적인데, 약에다가 플러스해서 다른 여러 가지가 곁들여지면 곁들여져야 된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곁들여져야 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심리 상담. 심리 상담의 현재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심리 상담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인지치료, 또 하나가 지지적 심리 상담. 요두 가지가 효과가 있다. 자, 우리가 요즘에 와서는 근거 기반 실무 또는 증거 기반 실무라 하거든요. 영어로는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해서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미국에서 학자들이, 자, 지금까지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연구들을 이제 분석해 보니까 연구들에서 조현병, 조울증, 조현종동장애 이런 내지는 기타의 정신질환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요약을 해봤을 때, 그 연구 결과들을 다 분석을 해봤을 때, 이미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반복해서
검증된 그런 방법들이 있다. 우리는 그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이 증거 기반 실무, 내지는 근거 기반 실무, evidence based practice라고 하는데, 거기에 일단 첫 번째가 약물 치료예요. 약 먹어야 된다. 이거는 충분히 이건 효과성이 이미 입증되었다. 그 다음에 심리 치료. 심리 치료에서는 인지 치료 하나는, 또 하나는 지지적 심리 상담. 요거 효과 있다. 요거 입증되었고. 그 다음에 가족 개입법. 효과 있다. 입증되었던 거예요. 가족 개입법이라고 하면 하나는 가족 교육. 또 하나는 가족 상담. 이게 효과가 있다. 입증되었고, 그리고 기타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각각의 어떤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도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액티브 커뮤니티 트리트먼트인가 해서, 그거는 액트라고 하는 건 가정 방문 프로그램이에요. 차량 한 대에 전문가 두세 사람이 타고 가정을 방문해서 현장 방문을 들어가는 프로그램. 이거 매우 효과가 있다. 밝혀졌고.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쭉그 밝혀진, 그게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약물 치료만 받아서는 안 되고, 약물 치료에 플러스 다른 도움이 된다는 거를 가능하면 하나라도 더 받으면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밥상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약물 치료하고 입원 치료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약물 치료와 입원 치료가 비유하자면 밥과 국에 해당한다면 반찬이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반찬, 영양가 있는 반찬이 있어야 됩니다. 식단을 그렇게 구성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약을 이제, 약물 치료는 필수적이고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약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 약을 잘못하면 치료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약을 먹으면, 꾸준히 먹다 보면 병의 뿌리가 뽑힌다. 병이 원인 치료까지 다될 것이다. 병이 치료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약은 치료제가 아니다. 이 약은 기본적으로 증상 억제제다 하는 거예요. 증상이 올라올 때 증상을 눌러주는 기능을 한다. 이게 치료제가 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 뇌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보다 더 명확하게 밝혀져야지 돼요. 그래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재 밝혀진 것은 우리 뇌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활성화돼서 지나치게 많이 작용한다. 요런 거거든요. 이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절대로 나쁜 물질이 아니에요. 엄청 좋은 물질이에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게 되면 생각이 잘 나고, 감정도 잘 느끼고, 또 의욕도 올라오고, 뭐 등등 기분도 업되고, 뭐 이런 성격해 하는 게 이게 이제 도파민, 세로토닌의 성질인데, 모든 게다 그렇지만 적당한 정도로 이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게 좋게 작용을 할 텐데, 지나치게 많이 활성화가 돼서 지나치게 많이 작용하면 생각도 지나치게 많이 나고, 또 생각과 생각을 연결시키는데 막 엉뚱하게 막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감각도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감정도 지나치게 예민해지고, 그래서 화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발끈발끈 내게 되고, 막 등등 이런 문제들, 충동 조절이 안 돼서 막 난리를 치고 등등 이렇게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 조절이 안 된다.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 생각이 브레이크가 안 잡히고 행동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는 게 지나치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치게 활성화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거예요. 약이 들어가서. 도파민을 눌러주는 약이고, 세로토닌을 눌러주는 약이에요. 그래서, 눌러주는 방식이 어떻게 눌러주느냐. 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작용할 때 뇌에서 도파민 수용체, 세로토닌 수용체가 있어요. 뇌세포들에. 근데 그 뇌세포들의 수용체에서
뇌에 이 약이 들어가서 자기가 도파민인 척, 세로토닌인 척 수용체의 그릇을 자기가 들어가서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뇌에서 뇌세포들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흡수가 덜 되는 거예요, 뇌세포로. 그렇게 해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원리로 작용을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지나치게 많이 활성화되어서 작용하는 것을 하여튼 이걸 눌러준 역할을 하는 그런 약이에요. 그런 약이니까 비유하자면 다른 약으로 비유하자면 고혈압 약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혈압 올라오는 거를 혈압을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약을 이제 일정 기간을 먹다가 보면 뭐 1년 빠르면 만 3, 4개월만 먹어도 증상이 말짱하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1년, 2년 먹다가 보면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단 말이에요. 완전히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도 꽤 많아요. 특히나 처음 발병했을 때. 그럼 그걸 우리가 관핵이라고 하잖아요. 레미션. 증상이 완전히 없어졌는데. 증상이 완전히 없어지면 당사자도 그렇고 본인 가족들도 그렇고 이걸 약에 대해서 교육을 안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오, 이제 증상이 하나도 없네. 그러면 이제 내병다 나은 거 아닌가? 이제 약안 먹어도 되겠네. 약 한번 떼볼까 생각해서 약을 뗀단 말이야. 약을 떼니까 며칠 지나니까 몸이 컨디션이 더 좋아져요. 주의 집중도 더잘 되고. 그러니까 아 이거 봐라 이거 이제 병 나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몇 달을 그렇게 이제 착각 속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또안 좋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원리가 그렇잖아요. 스프링으로 따지면 스프링 눌러놨는데 눌러놨는 이 약을 걷어내면 다시 올라오죠 당연히. 자 약을 먹고 있어서 지금 앞에가 잘 보인단 말이에요.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앞에가 잘 보이는데 약을 먹고 있어서 지금 그나마 시야가 잘 보이게 된 거예요. 근데 약을 떼버리면, 안경 벗어버리면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이거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약 먹고 지내면서 약을 먹고 있어서 증상이 하나도 없어졌다. 그럼 당연히 약안 먹으면 증상은 다시 올라와요. 그러니까 약을 계속 먹어야 된다. 잘 지내고 있어도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치료약이 아니고 잘 지낸다 해서 지금 치료가 된게 아니라고요. 병은 계속 밑에 그대로 잠복해 있는 거예요. 약이 눌러주고 있을 뿐이에요. 병은 잠복해 있고 약이 눌러주고 있을 뿐이니까 약을 떼면 안 되고 이게 예방약이다. 증상 억제제다. 재발 방지약이다. 예방약이다. 지금은 증상이 없어졌지만 증상이 다시 안 올라오게 예방해주는 예방약으로 먹는 거다. 우리가 요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이 약은 치료약이 아닙니다. 이 약은 증상 억제제입니다. 그러니까 재발 방지를 위해서 먹는 거고 예방 차원에서 먹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 약에 대해서 알아야지 되고요. 그러니까 10년 세월 약만 먹고 꾸준히 지낸다고 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딴 문제. 앞에 이야기했는 데에서 약을 먹으면 이런 양성 증상이라든지 조증 증상, 우울증 증상 이런 것들은 다 누를 수가 있지만 약으로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했잖아요. 음성 증상 이거는 약으로 안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심리적 좌절 경험들, 욕구 좌절 경험, 부정적 기억 이런 거는 약으로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투병 과정에 생긴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들 또 사회생활 실패에 따른 여러 가지 속상한 문제들 진로가 없고 희망이 없어서 헤매는 것들 이런 거는 약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약을 먹는 것과 병행해서 약을 먹으면 뇌가 혼란스럽지 않고 안정이 되니까 이 안정된 기회를 이용해서 삶에서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삶의 문제가 산적해 있으면 별거 아닌 일로 다시 재발하거든요. 아무리 약을 먹고 있어도 재발을 해요. 삶에서의 문제가 심각하면, 스트레스가 심각하면, 약을 먹어도 재발한다고. 약 먹는다고 재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약 먹어도 재발률은 약 20%에서 30% 정도 돼요. 약을 먹어도 재발하는 비율은. 그러니까 왜?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세면 아무리 약을 먹고 있어도 재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 먹는 노력과 병행해야 되는 게이 스트레스,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인데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노력,
자신의 대처 능력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자기가 자기 돌봄을 잘하는, 스스로가 자기를 잘 컨트롤하는 이 능력을 갖추는, 내지는 부모는 자녀를 더잘 도와주는 이 능력을 갖추려는 노력이, 그러니까 취약성, 스트레스, 대처 능력 모형에 의해서 약만 가지고 뇌를 지금 안정시켜 놓는 거. 요거는 임시방편이고, 이거에 플러스해서 스트레스 자극, 생활 환경을 어떻게든 바꿔서 스트레스가 최소화시켜야 되고, 스트레스가 없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처 능력, 삶을 살아가는 데에서 여러 어려움들에 대처해내는 능력,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키워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를 잘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가 자기를 잘 돌볼 수 있는, 요거 돼야 되고, 가족들이 지를 잘 보듬어 줄수 있는, 이게 돼야 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 먹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들이 돼야지 되는 것이지, 약만 먹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절대로 약을 안 먹으려는 사람들은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약을 꼭 먹어야 됩니다. 약을 먹으면 본인이 수월해요. 약을 안 먹으면, 지금 이 병, 조현병, 조울증은 기본적으로 생각이 많다는 게 문제고, 생각과 생각을 엉뚱하게 연결시키는 게 문제고, 모든 게다 예민해져 있는 상태가 돼서 모든 게다 증폭이 돼요. 생각도 증폭이 되고, 감정도 증폭이 되고, 감각도 증폭이 되고, 모든 행동도 충동이 안 돼서 그냥 바로바로 행동으로 온게 충동 조절이 안 되고, 모든 게 이렇게 증폭되어 있는데, 이 증폭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모든 게다 크게 받아들여져요. 작게 속상할 일이 크게 속상하고, 작게 불안할 일이 크게 불안하고, 모든 게다 이렇게 되니까 본인 자신이 괴롭죠, 사실은. 본인 자신이 괴롭고, 밖에만 나갔다 오고 나면 화가 나서 절절 매고, 집 안에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속에서 안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서 절절 매고, 이렇게 스스로가 끙끙대고, 그러면서 계속 남 탓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이러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 지나치게 예민해져 있어서 모든 게 증폭되어서 지금 경험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들어가주면 이 증폭된 거를 가라앉혀 주거든요. 예민한 걸 가라앉혀 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있었던 일도 생각이 덜 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도 신경에 엄청 거슬리는 게 신경에 덜 거슬리게 되고, 등등 이렇게 작용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일단 본인 자신이 편안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의지로 극복하겠다 이러고 고집부리지 말고 약 먹어야 돼요. 이게 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병이라고 하는 건 의지로 되는 선을 넘어섰을 때 그걸 우리가 병이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에 대한 규정에서 전에 진단 기준 이야기할 때 일상생활에 심각한 손상이 있을 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 정도일 때 우리가 그걸 병이란다라고 하잖아요. 조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모든 증상들이 일상생활을 망가뜨릴 정도가 되면 그걸 우리가 병이라 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자기가 병의 어떤 증상이 생겼을 때 화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자신의 의지로 조절이 되면, 일상생활을 엉망으로 안 만들 정도로 의지로 조절이 될것 같으면 그건 병 아니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 화났다가 참는 거인데, 이게 병이라고 할땐이 화났는 게내 의지로 조절이 안 돼서 난리 쳐야 될 상황이 아닌데 난리를 치고 한다, 그 의미예요. 불안해서 난리를 친다는 의미예요, 조절이 안 돼서. 그 다음에 막 엉뚱한 이상한 생각이 들었을 때그 엉뚱한 생각이 사실이라고 믿고 난리를 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로 조절이 안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의지로 조절이 안 되니까 그걸 병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먹어줘서 정도를 줄여줘야 되죠. 그러면 의지로 조절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끝내 약을 안 먹겠다라고 버티고 등등 하는 거는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의 도입부인데요. 약물 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래서 약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약으로 되는 건 뭐고 약으로 안 되는 건 뭐냐. 오늘은 지금 그 이야기를 짧게 했습니다. 자, 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 이제 김지은 선생이 보충 설명 조금 해주시고, 나는 내할 설명 다 했어요. 설명이요. 그 진도를 너무 천천히 나가고 있어서 이 교수님께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라고 하시는데 다른 가족들 그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건 뭐, 지금 안 여쭤봐도 될것 같고, 나중에 뭐 다들 피드백을 받으시니까 받아보면 될것 같고, 뭐 진도 괜찮아요. 지금 정도로 천천히 나가도 돼요. 네, 오늘 한 내용이 참 중요한데, 왜냐면은 이 병이 발병을 하고 이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당사자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쪽 분들이 많으세요. 물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쪽에서는 아, 이 약은 정말 몸에 해롭다. 뭐, 구술한다던가, 뭔가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 뭐, 영양제라던가, 이런 분들도 극소수 계시지만, 대부분은 이 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약은 반드시 먹어야 되지만, 약으로 안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고, 또이 약을 먹이기 위해서 막 강제로 입원을 시키고, 또 그것이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퇴원을 하고 나서도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먹지 않은 약은 퇴원을 하고 나면은 대부분은 약을 또 끊고 또그 문제가 반복이 되고 그 문제만 반복이 되는 게 아니라 강제 입원을 시켰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사이가 멀어지고 오히려 병 낫게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더 어렵게 일을 꼬이게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약물 치료를 하는 이후 이제 쭉 다음 주에도 계속 될 건데요. 약이 중요하긴 하지만 약으로 안 되는 것이 있고 이 약을 강조를 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글 남겨놓으셨네요. 지금 속도 좋습니다. 했고, 예, 감사합니다. 전에 어떤 환우분 글 읽었는데, 그분도 꽤 훌륭한 메타인지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망가져가는 정신을 다시 세워보려고 꾸준히 명상을 해서 버티다가 끝내 안 돼서 그냥 약 먹는다. 하더라고요. 20년도 더 전에 읽은 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약을 대체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자꾸 보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명상을 한다, 운동을 한다, 또는 뭐죠? 뭐 뭐든지 간에 뭔가 자기가 이게 내가 내 의지로 이겨내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그렇게 하면 약을 안 먹고 그것만으로 자기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90% 이상은 착각이에요. 그게 뭐 가끔 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정말 우연이고 행운이고 그런 거지. 그게 일반화될 수는 없어요. 이게 약은 먹고 약은 최소한으로만 먹더라도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약은 먹고, 약을 먹는 거에 플러스해서 명상도 하고, 운동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등등등등. 그렇게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약을 안 먹고 하려고, 이게 이제 약을 먹는다는 게 자기가 환자라는 느낌을 자꾸 건드려서
안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약을 먹으면 환자고 약을 안 먹으면 환자가 아니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약을 먹고 안 먹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죠. 정말 삶을 제대로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맨날 삶을 우왕좌왕하고 맨날 안절부절하고 쩔쩔매면서 삶을 억지로 엉터리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을 먹어주면 자기의 그 여러 가지가 안정이 되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안정시키고 그 안정된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삶에서 자기가 해야 될거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그 댓글 보고 들었던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지연 선생님 오늘 이제 마무리 멘트 하시고 끝내주세요. 네, 오늘 공부 모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시 반에서 3시 반 하고, 저녁 7시에서 9시, 이제 두 번의 질의응답 모임이 있으니까요. 그때 이제 질문하실 분들은 미리 단톡방에다가 그 질문 내용을 올려주시면은 좀더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드리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하게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